많이 급하셨나 봐요. 회사까지 찾아오시고. 당장 앞장서. 저 근무 중이에요. 시간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세요. 여기서 말하라고? 후회할 텐데. 제가요? 쓰레기 같은 거 하다. 쓰레기요? 그래, 쓰레기. 네 남편도 알아? 네가 결혼 전에 임신했었다는 거. 나가서 얘기해요. 얼른요. 나!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임신이라뇨? 널 파양시키지 않기는 잘했더구나. 네가 아직 내 딸이라서 산부인과 다진 기록까지 쉽게 떼버지고. 그 애 어쨌니? 네가 낳은 자식 어쨌냐고. 8개월까지 병원을 다녔으면 지울 수도 없었을 텐데 고아원에라도 숨겼니? 그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? 전 궁금하다면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. 아니, 네 자식 따위가 내가 왜 궁금하겠어. 넌 절대 날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온 거야. 이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감춰졌는지 이재희가 곧 알아내겠지. 그 정도 일은 네 남편을 위해서 남겨둔 생각이야. 지금 둘 다 다 죽자는 거예요? 아니, 둘 다 살 방법을 내가 말했는데 주제 파악 못하고 까본 건 너야. 그렇게 개차받는 살아놓고 내 딸한테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해? 한 번만 더 우리 음대 건드려봐. 그땐 바늘을 잡을 수도 없게 그 손가락을 분질러 놓을 테니까. 설마 재희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? 자기 딸이 불행해지길 바라는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텐데. 없나면 종아 씨 어디 있는지 그거부터 말해. 박정아 어딨냐고!